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타코냐? 모델 메이입니다. 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근황. 저, 네, 제 근황이요? 네. 저는 요즘 방구석? 네, 거짓말. 진짜 여기저기 다닌다고 엄청 제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굉장히 많이 들켰네요. 장난 아니에요. 또 아무래도 주말에는 밖에 나가서 또 신나게 놀고 이래야 진짜 힘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근데 말하는 와중에 여러분도 네. 보셨어요? 우리 메이가 이렇게 빵긋빵긋 웃을 때마다 정말 심쿵하지 않나요? 아이고, 나만 그런가? 감사합니다. 역시 대표님밖에 없네요. 근데 많이 웃는 편이라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이 눈주름이 되게 깊어지는 느낌이에요. 주름이 생긴다는 건 피부의 네. 노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노화가 시작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피부의 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름이 생기죠? 네. 주름이 생기면 눈가가 어떻게 돼요? 처져버리죠? 처져버려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난 탄력도 잃었는데 눈가가 처져서 눈 크기도 작아졌단 얘기예요. 안 그래도 주름도 신경 쓰이는데 눈까지 작아졌을까요? 지금 메이가 이렇게 눈이 왕방울 많았지만 메이도 이제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면 점점 작아져서 눈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네. 아, 생각하기도 쉽네요. 저도 굉장히 별로네요. 따로 뭐 예방법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눈가 피부는 피지 분비도 작고 각질층도 얇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져요. 그래서 눈가가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아침 저녁 세안 후에 아이크림을 챙겨 바르는 게 정말 내 눈가 피부를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아, 양심. 네. 내 양심 어디니? 이건 지켜줘야 돼. 사실 저도 옛날에 눈이 왕밤을 많았어요. 근데 나 양심 같은 거 없었잖아. 눈가에 주름이 뭐라 막 이런 거 양심을 안 챙겼다. 결국 이렇게 지방을 많이 졌어요. 아, 그럴 리가요. 아, 맞아. 아, 정말. 그래서 제가 또 발빠르게 정확한 진단과 관리 방법을 SK2 매직링으로 알아봤습니다. 진짜 뷰티 모델. 와. 그럼 빨리 SK2 매직링 체험하러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이 SK2 RNA 파워 아이크림은 눈과 피부를 좀 쫀쫀하게 잡아줘서 나중에 피부가 처지면서 눈매가 작아져 보이는 걸 예방해 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건조해지고 탄력이 저하되는데 눈과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해주면서 빈틈없이 탄력을 채워주니까 네. 눈과 피부 탄력 저하를 진짜 확실히 예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제품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눈매가 좀 또렷해지고 이 눈과 이런 여기 피부들도 되게 쫀쫀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어쩐지 요즘 좀 탱글탱글해 보인다 했더니 그게 살찌는 게 아니라 네, 살아요. 이런 비법이 있었네요. 네. 아, 뭐야. 그럼 맨날 사용한 메이가 아이크림 네.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줘요. 여기서 아, 진주, 작은 진주 정도라고 생각하고 네. 정말 요만큼만 뜨셔도 돼요. 요만큼 뜨셔가지고 눈두덩이에 여기 한 번, 2번, 여기 세 번 눈 밑에 주름도 관리하셔야 돼요. 아, 눈 밑 주름 관리가 더 중요하죠? 네. 세 번이잖아. 세 번 정도 이렇게 네. 지금도 여러 번 보이라고 살짝 더 많이 바르긴 맞아요. 했는데 평소보다 많이 바르면 네. 진짜 애끼거든요. 애껴요. 네. 근데 눈과는 조금 조금 바르면 오히려 괜찮아요. 네. 많으면 흡수가 안 돼서 맞아, 불편하거든요. 약지로 정말 살짝 이렇게 네. 살살 이렇게 두드려주세요. 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됐다 싶으면 지압점을 좀 눌러주는 거예요. 오. 지압을 해줘서 좀 흡수도 금방 되고 눈의 피로도 덜 수 있게 똑같은 약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눌러주시고 오. 눈 뜨고 여기 아래 1번 그다음에 여기 눈 주름 제일 잘 생긴 부분이죠. 여기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 번 정도 천천히 해주시면
흡수도 금방 되고 또 피로가 금방 풀려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역시 매일매일 사용하는 분이라 그런지 진짜 잘 알려주네요. 근데 저는 꼭 자기 전에 야식을 먹거나 네, 그렇죠. 야식을 먹거나 약간의 피로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정말 아침에 눈이 탱탱 부어요. 따로 방법이 없나요, 또? 그럴 땐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바로 여기 피테라 에센스와 RNA 파워 아이크림을 함께 사용해주는 거예요. 같이요? 네.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세안을 하고 나서 아이크림을 바르잖아요. 근데 눈이 부었을 때는 아이크림을 바로 발라주지 말고 세안을 하러 가기 전에 솜을 하나 준비하셔서 듬뿍 피테라 에센스를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세수를 하러 가는 길에 냉장고에 딱 넣어주세요. 네. 근데 요거 그냥 요렇게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각자의 청결을 알아서 청결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세수를 하고 나오는 길에 요거 이렇게 쭉 꺼내오세요. 그러면 차갑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얹고 5분 동안 있으시면 쿨링팩 효과를 주기 때문에 눈에 붓기가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크림을 발라주시면 흡수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붓기도 가라앉히고 탄력에 채워주는 효과도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좀 있었네요. 피테라 에센스와 RNA 파워 아이크림을 각각 하나씩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서 흡수력은 높이고 탄력도 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완전 좋은데요? 그쵸? 아,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우리 중에 혹시 중력을 피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세월은? 그건 더 안 돼요. 아, 무심한 게 중력과 세월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력과 세월을 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합시다. 네, 젊으신 여러분, 저도 젊어요. 아, 근데 방심하지 마시고 꼭 우리 열심히 관리하기로 약속해요. 지금부터 눈과 탄력 관리해서 이따마다 방방을 눈을 유지하도록 우리 약속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